멀리만 바라보던 시선을 가까이 돌려보았다. 작은 돌과 나무, 산과 마을에 얽혀있는 이야기. 굽이치는 강과 깎아지는 듯한 절벽, 청록색 파도 위 황금빛 노을이 가득한 이곳은 서울에서부터 버스를 타면 1시간 50분 거리. 조금은 느리지만 기차가 주는 여유, 낭만과 함께 우리는 서울에서 멀어져 갔다. 네, 드디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기차를 타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뭔가 기차의 그 로망? 기차를 타고 오면서 밖에 풍경을 보고 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짜잔. 지금 날씨도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죠. 저희는 사실 영월에 어떤 스팟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내리자마자 사진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본격적으로 촬영이 빠르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빠, 라디오스타 봤어? 아주 옛날에. 저희는 지금 커피 한 잔이랑 쌍화차 한 잔을 시켰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쌍화차를 이렇게 먹잖아요. 스푼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걸로 다 교체가 됐고 지금 유일하게 이 테이블이 하나가 남아있다고 해요. 두 개 넣으시면 맛있어요. 두 번 찍는 거예요? 두 개. 영월에 떠오르는 바리스타 김영숙의 둘둘둘 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 드시고 네. 설탕을 진짜 먹어봐. 이후 우린 영화 속 배경 그대로 남아있는 철물점과 세탁소를 지나 서부시장을 둘러보았다. 저희 가시는 학생분들이 유튜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사탕 주고 가셨어요. 귀여워. 너무 순수한 친구들이야. 잘 먹겠습니다. 영월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석강 트레이에서 저희는 하룻밤 스테이를 했고요. 또 이 석강 스테이 앞에 있는 이 마을이 약간 일본의 작은 마을처럼 이렇게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 갔는데 예뻐요. 여기 너무 예뻐요. 그 저기 동네를 다 돌아볼 순 없어서 여기 가는 길에 잠깐 차를 세워서 예쁘게 생긴 간판들이랑 또 마을이 나올 수 있게 지금 좀 찍어보고 있는데 작고 이쁜 석강 마을을 둘러보고 우리는 동강 바로 옆에서 열리고 있는 오일장에 가보았다.
저희는 지금 고시굴에 왔는데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이렇게 칡국수집에 잠깐 왔습니다. 고시굴 앞에 칡국수가 사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칡국수 하나랑 비빔국수 하나 시켰어요. 뭐 먹을 거야? 둘 다요. Jump into the car on a Friday night. I wanna drive with you. Looking for a bar in the nearest town. I've never seen a sky so blue. We don't ever play in the night is young. 칡국수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살짝 졸리려고 하는데 너무 졸려. 네, 이 에너지를 또 쏟아야 되니까 한번. 여기 약간 영월이 약간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른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낮잠이 자고 싶네요. 또 봄이기도 해서 아무튼 지금 영월이 정말 여행하기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고시동굴이라서 고시굴. 아, 저희 이제 다리를 건너면 바로 고시굴이라서 한번 고시굴을 탐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조금 험난하다고 합니다. 또 보라, 고시굴에서 또 슬랙스 입어주는 센스. 야! 이걸 왜 하는 거죠? 가, 고! 천연기념물 219호인 이곳은 고시굴. 임진왜란 당시 고씨 가족이 외적을 피해 들어왔던 곳이고 종류석, 석순, 석주 등 자연이 만들어놓은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같은 강과 산 두견새 벗삼아 슬픈 노래를 불러본다. 원한으로 목 놓아 3년 세월 울어보지만 한양천리 닿을리 없고 애달픈 내 노래는 저 기울어진 청송가지에 맴돌다 사라지는구나. 네, 저희는 영월에서의 세 번째 날이고요. 첫 번째 일정으로 제이큐브 미술관에 왔어요. 여기는 커피랑 와플이 맛있고요. 여기 2층에는 또 인스타 감성을 낼 수 있는 또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저희는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식스필름의 ASMR.
촬영 끝내고 근처에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짠! 네, 드디어 영월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월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반도 지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뗏목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와서 촬영을 해보시죠. Let's go!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지형을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이 위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뷰에서도 찍어보고 또 밑에 뗏목에서도 배를 타봤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스팟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사진 포인트가 여기 밑에랑 좀 위쪽도 있는데 여기 밑에는 또 이렇게 펜스가 없어서 네. 촬영하기가 더 좋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또 참고하셔서 이쁜 사진 영상 남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선도로 옮겨서 또 선도를 또 멋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신선이 논 잃었다 하여 신선암이라고도 불리는 이곳. 두 개의 갈라진 선돌 사이로 보이는 서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후 우린 영월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고 황금빛 노을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촬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 보던 시선을 조금 가까이 더 보는 것. 우리가 찾는 아름다운 곳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작은 돌과 나무, 산과 마을에 얽혀있는 단종의 이야기. 굽이치는 강과 깎아지는 듯한 절벽. 청록색 파도의 황금빛 노을이 가득한 이곳은 영월입니다.